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. 또 거기에다가 당사자들 중에는 서로 성격이 좀 까칠한 사람도 있거든요. 얘는 이래서 안 돼, 쟤는 저래서 안 돼, 쟤는 저래서 안 돼. 그러니까 오면은 여기에 와서 그냥 공식적으로 내가 해야 될 역할로서만 사람들을 대하지 서로 사적 친밀감 형성이 안 되는 거죠. 내가 쟤한테 다가가지 않고 남이 다가올 때 받아주지 않고 그러니까 진짜 친구는 아닌 거죠. 충분히 이해되죠. 그러니까 진짜 친구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수다 떨고 싶으면 전화해서 수다도 떨고 서로 카톡도 주고받고 서로 뭐도 하고 속마음도 털어놓고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쉬운 일이 사실은 뭐 우리가 억지로 사람을 친하게 만들어줄 길이 없거든요. 10년을 서로 매일처럼 봐도 딱 서로 친구가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는 할 수 없이 내버려둬야 되고 그냥 다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는 프로그램을 좀 더 각자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우리는 보면 전문가들은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가르칠라 하는 게 있잖아요. 가르칠라 하고 뭐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구조화된 프로그램들을 할 때 좋은 방법은 강의를 짧게 하고 가능하면 서로가 각자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, 이 이야기 듣고 어떻게 생각하셔요? 뭐 각자 이야기해 보세요 하면은 우리가 또 잘못하면 전문가들이 이럴 수 있거든요. 각자 이야기해 보셔요 하면 강의 주제와 전혀 관계없는 딴 이야기 꺼내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. 뭐 해서 근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전문가들 중에는 이 과업 중심적인 전문가들은 잘라요. 그건 네 됐고요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쪽 분야의 프로그램 진행 방법으로는 내가 오늘 이거를 다룰라 했지만 뭐 못 다루면 할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가능하면 허용해 줄 수 있으면 각자가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저는 늘 하는 이야기 말이 꼭 말이 되는 소리만 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말이 되는 소리든 말이 안 되는 소리든 어떤 이야기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딴 사람들도 거기에 각자가 피드백을 줄 수 있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게끔 기회를 주는 이제 그렇게 되다가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겉으로만 볼 때 몰랐는데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쟤한테 저런 점이 있었네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프로그램을 할 때 좀 더 각자가 발언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그 외로움에 대해서는 인정해 줘야 돼요. 아 외롭겠다. 그래 친구가 없는 거 당연하다. 인정해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카페들 있잖아요. 인터넷 카페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부모들이 애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다, 컴퓨터만 한다고 뭐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천만에요. 자, 보세요. 현실에서 자기가 적응이 안 되고 친구를 못 사귀어 만족이 안 되니까 만족이 안 되면 가상의 세계로 가고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으로 가상의 세계에서도 만족이 안 되면 상상의 세계로 가거든요. 환청이나 망상으로 가거든요. 다시 끄집어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 이 친구들이 현실 속에서의 친구가 없는데 인터넷 상에서라도 스마트폰 상에서라도 친구가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. 그렇잖아요. 어딘가에 들어가서 서로 글 올리고 댓글 주고받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좋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이게 카페들을 소개해 주세요. 그러니까 사라의 열쇠, 아까 이야기했던 파란 마음, 하얀 마음도 있고 이거 다 소개해 주세요.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자 정신분열병을 이겨낸 사람들, 아름다운 동행, 사라의 열쇠, 파란 마음, 하얀 마음, 우기 모임, 그 다음에 코리안 매니아. 다 한번 들어가 봐라 하면 쭉 들어가 보면 되거든요. 그래서 경우에 이런 이게 당사자들한테 카페가 상당히 도움이 되는 당사자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처럼 자기 외로운 때 카페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그나마 친밀감을 좀 느끼는 거예요. 그리고 자기 속상하거나 뭐 자기 뭐 있는 거를 카페 글 올림으로써 해결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저희 카페 글 올리고 하는 친구들 중에는 공무원도 있고 조현병인데 공무원인 친구도 있고 많아요. 직업
있는 친구들 꽤 있어요. 그래서 글들이 좋은 글들도 꽤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인터넷 카페 소개해 주시고 하여튼 일단은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해요. 아,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소속 집단. 결국은 우리가 이렇거든요. 친밀감이라고 하는 게 1대1 관계에서 충족이 잘안 돼요. 소속 집단이 필요해요. 그런데 우리 당사자들이 불행한 게 뭐냐면 소속 집단이 우리 센터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잖아요. 소속 집단이 내 동창회도 있고, 뭐 친구 모임도 있고, 또뭐 취미 모임도 있고, 뭐 집안도 있고, 소속 집단이 여러 군데예요. 그 중에서도 특히 내가 좋아하는 소속 집단이 있잖아요. 내가 속상하면 만나자고 하는, 찾아가는. 그것처럼 우리 당사자들한테 각자의 소속 집단을 만들어 줄라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센터 자체만이 아니라, 말하자면 센터만이 아니라 또 지금 이렇게 소그룹 동아리가 생겼듯이 당사자들한테도 등산 좋아하거나 하는 애들은 등산 동아리가 있어야 되고, 등산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들어가야 돼요. 일반인들 등산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야 되고, 각자 지역사회 안에 있는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. 특히나 운동하는 동아리들 좋잖아요. 예를 들어 배드민턴 같은 거 치는 데가 있으면 배드민턴 치는 모임에 들어가야 되고, 여러 가지 있거든요.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그런 동아리에 들어가도록 추천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